찍고입니다. 그래도 실시간을 켰어요, 리사.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석 개천절 연휴가 시작되었네요. 모두들 해피 추석 되세요. 앵코커도 뭐해? 영어 공부하는 거야? 학원에서 영어 스피킹 안 돼? 아니, 나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닌데 나 지금 노래 연습하는 거야. 노래 연습? 다 들어봐. I'll be far away as my life is turning down yellow key. We are writers, 장르로는 판타지. 매일 내게 열리는 건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엥? 엄마야, 뽀뽀도 아이브에 빠졌다. 어머머머, 뽀뽀야 미안하구나. 엄마도 모르게 그만 노래가 철로 나왔지 뭐니? 엄마 보셨죠? 왜 저한테 뽀뽀 울린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뽀뽀가 저렇게 혼자 잘한다니까요? 그렇구나, 찌뽀야. 그동안 엄마가 괜한 오해해서 미안했단다. 네, 이제라도 알아두셨으면 됐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억울한 누명 벗어서 정말 좋다. 야, 김찌뽀 너 그 소식 들었어? 어? 윤영이 무슨 소식? 난 이 소식도 들은 적 없는데. 아, 장난하지 말고. 그니까 글쎄, 아리가 이번 추석에 아이브랑 같은 소속사로 데뷔한대. 대박이지? 뭐라고? 아리가 아이브랑 같은 소속사에서 이번 추석에 데뷔를 한다고? 추석이라면 내일인데 어디 음악방송 같은 데 나온단 거야? 헐, 그럼 아이브도 직접 만나겠네. 우와, 우리 뽀뽀랑 엄마가 아이브 팬이신데 혹시 아리한테 부탁하면 아이브 멤버님들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사인이라도 진짜 안 믿어진다. 근데 진짜야? 크크, 뻥이야. 엥? 뭐 뻔이라고? 야! 아싸리! 어, 뭐야, 저 청정 엄마 집에 불이 나갔어요! 어머, 그러게, 잠시만 기다리렴. 아, 밝아졌다. 엄마가 왜 불이 나갔는지 관리사무소실에 전화해볼 테니 잠시만 기다려보렴. 네, 근데 이것도 분위기 좋은데요? 뭐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은. 찌뽀야, 지금 아시안게임 때문에 사람들이 TV를 너무 많이 봐서 잠시 정전이 되었단구나. 한 5분만 있으면 불 들어올 거라니까 불편해도 잠시만 더 기다리렴. 아, 아시안게임 하고 있었지? 네, 엄마 전 괜찮아요. 아, 불 들어왔다. 근데 지금 뭔가가 눈앞에서 왔다가 간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아무튼 계속해서 실시간 켜야겠다. 야, 빈지코, 너 방금 틱톡 봤어? 어, 틱톡? 나 그거 개인정보 빼간다고 해서 지우가 없는데. 근데 왜? 야, 좀 전에 우리 정전 됐었잖아. 근데 인기 급상승 영상에 지포시 정전 중 나타난 귀신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대. 푸하하! 뭐야, 언니. 지금 그걸 믿는 거야? 그거 딱 봐도 조작이구만. 하긴 요즘 여기저기서 조회수 올리려고 조작해서 영상 만드는 거 너무 심각하다니까. 그렇겠지? 휴, 그렇다면 다행이고. 자꾸 생각나서 오늘 밤 제대로 잠 못 잘 줄 알았다니까. 그럼 잘 됐네. 근데 뭐 언니는 왜 자꾸 내 방에 계속 있는 거야? 그게 그니까 나 지우개 좀 빌려주라. 에휴, 그럼 그렇지. 자, 여기 추석 연휴니까 특별히 별맛 없이 빌려주는 거야. 저기 이거 말고 저기 있는 저 지우개 빌려주면 안 돼? 어, 이거? 근데 이게 뭐지? 아, 저번에 봉구가 한번 써보라고 준 건데 이거 지우개였구나. 알겠어, 난 지우개 필요 없으니까 갖다 써. 헉, 정말 진짜 땡큐. 그다다다다다다닥. 뭐야, 지우개 하나 가지고 엄청 좋아하네. 지뽀야, 뭐해? 봉구야, 뭐하긴. 오늘도 봉구 니 생각하면서 실시간 키고 있었지. 아하하, 정말? 응, 정말. 잠만, 뭐야 그 말투는? 그럼 내가 이번에도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단 거야? 아, 아니, 꼭 그렇단 뜻은 아니고, 그렇다고 안 그렇단 뜻도 아니고. 야, 무슨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 한마디로 내 말을 못 믿겠단 뜻이잖아. 그리고 나 이번에는 진짜 네 생각하고 있었거든? 지뽀 언니가 내 방에 지우개를 빌리러 왔는데 얼마 전 네가 나한테 한번 써보라고 지운 지우개가 있어서 언니 빌려주면서 네 생각하고 있었다고.
아, 맞다. 전동지우개. 직부야, 너그 내가 준 전동지우개 한번 써봤어? 어때? 엄청 편하지? 그치? 그거 지금 별스타그램에서 엄청 핫한 건데 내가 아마존에 들어가서 힘들게 구한 거다? 배송기간도 한 달이나 걸렸어. 근데 진짜 써보니까 좋지. 뭐라고? 별스타에서 엄청 핫한 전동지우개라고? 헐, 야,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건데? 난 그것도 모르고 직분 언니한테 먼저 쓰라고 빌려줘 버렸잖아. 아, 근데 지우개를 구하려고 아마존 밀리면은 왜 들어간 거야? 거기에 무슨 공장 있어? 뭐? 저기 너 아마존 몰라?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거기서 주문했다고. 아마존 그냥 농담으로 해본 말이었어. 하하하. 아, 순간 나 아까는 진짜 밀림 아마존인 줄 알았는데. 아, 맞다. 아마존 하니까 떠오른 신문 기사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너 혹시 1876년 아마존에서 40년간 숨어 살다가 발견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였는지 알아? 뭐야, 그런 사건이 있었어? 너야 처음 듣는 일이라 누군지 모르지. 그게 누군데, 넌 알아? 아, 갑자기 생각하려니 잘안 떠오르네. 이름이 뭐였더라? 아, 아마 존일걸? 존? 이름이 존이라고? 아마존에서 30년 동안 숨어 지냈다는 사람이? 응, 맞아. 아마 존일 거야. 하하하하하. 존? 아마존? 이야, 이봉구! 허비, 미안. 떡꼬치 사줄게. 좋아, 그럼 지금 직포 공장으로 나갈게. 응, 알겠어. 에휴, 살았다. 직구야, 여기야, 여기. 봉구야, 너는 그렇게 많이 안 늦었지, 그치? 많이 늦진 않았는데 너무 늦게 만나서 벌써 해가 졌다. 응, 그러게. 더 깜깜해지기 전에 빨리 먹고 들어가야겠다. 아, 맞다. 내일이 추석이라 오늘 보름달 뜨지 않나? 아, 물론 완벽한 보름달은 아니겠지만. 맞아, 오늘 밤 뜨는 달도 거의 보름달 같을 거야. 그럼 우리 같이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비는 건 어때? 오, 좋아. 봉구, 너랑 같이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비는 거 처음인 것 같아. 이제 곧 보름달이 보이겠지? 어, 뭐지? 다 달이 보름달이 아니라 추석달인데? 엥? 정말 아닌데? 보름달인데? 추석달이었는데 언제 보름달로 바뀐 거지? 그랬어? 아직 뿌야. 우리 빨리 소원부터 빌까? 응, 그러자. 아, 맞다. 근데 봉구야, 왜 사람들이 저기 달팽이에 달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다고 하잖아. 주말이 맞다면 진짜 달토끼 보고 싶지 않아? 뭐? 달토끼? 그러게, 정말 보고 싶네. 뭐야, 유치원생 같은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니. 응, 봤어. 달토끼. 빨리 따라와. 달토끼 잡으러 가자. 여러분, 저 지금 달토끼 잡으러 가야 돼서 이만 실시간 꺼요.